당신의 여름 휴가를 더 재밌게 만들어줄 TV픽! 이번 주 위클리픽에서는 친절한 캠핑장 사장님으로 변신한 누아르 전문 배우들의 험난한 운영기 배우는 캠핑장과 확률은 5-5! 오직 동전 하나로 운명이 결정되는 피땀 눈물의 버라이어티 홍김동전을 만날 수 있고요. 드라마 흥신소 완소픽! 아나무인 변호사 김희선이 희대의 사형수와 영혼이 바뀌면서 거대한 음모를 마주하게 된 드라마 나인룸부터 드라마 수다에선 기억상실증에 걸린 온실 속 화초남이 산골 처녀와 함께 사라진 기억을 찾아나서는 힐링 로맨스 쇼핑왕 루이에 대한 수다 그리고 지금 보기 좋아요의 추천 5년 전 여대생 살인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강력팀 형사들의 수다극 모범 형사까지 TV픽 지금 시작합니다. 누아르 전문 배우들 초보 사장님들다 채널 A 배우는 캠핑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BGM 그리고 음산한 분위기와 저 뒷모습 얘들아 다 모였냐? 준비 완료입니다 형님 넘버 2와 3까지 모이니 꼭 캠핑 가겠다 좋은 날씨네 신세계 2탄 개봉막도 아니죠 캠핑장 사장님으로 변신한 배우들의 캠핑장 운영기 시작합니다 형님 사전 회의가 있던 날 효연아 잘 지냈어? 네. 어,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그대로다 아 우리 이렇게 셋이야? 이렇게? 네 멤버 마음에 드세요? 아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번복은 안 돼요 탐탁지 않던 중 제작진이 꺼내온 상자는 뭐야 이게 캐비넷 같은 거를 웬 상자를? 캠핑장 운영하실 때 네. 운영 자금으로 쓰시라고 오, 오 무슨 마트 돈 통 같이 생겼어요 생각보다 두둑해 보이는 머니박스 왜 많은데? 캠핑장 운영 자금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 네. 손님들한테 제공할 음식 재료랑 뭐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걸로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취업 사기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발을 잘못 담근 것 같은 걱정은 뒤로 하고 멀리 떠나는 배우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철원의 피톤치드 가득한 캠핑장인데요. 어 저기다. 어디야? 저기. 어 저기네. 저기 우리. 아 여기구나. 어. 세 사람의 마음에 쏙 든 쾌적하고 편리해 보이는 관리 사무소. 막상 와보니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데요. 여기 무슨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맞이하는 음식? 기분 좋던 성웅을 당황하게 한 것은. 뭐야? 내 얼굴은 왜 갖다 놓은 거야? 아 이거 학원이라고 이거! 형 눈빛 살기 있을 때 하는 거 이거를 협박 아니고 서비스 메뉴판입니다 아 애기 돌만 들겠냐고 지금 눈 얼굴을 갖다 놔도 이거를 할까 말까인데 여기 이거를 해놨어 아 진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첫 번째 코스는 웰컴 푸드 만들기 이거는 꼬치용이죠? 네 꼬치용 일주일 전에 이런 칼 들고 싸웠는데 저는 거기 도끼로 공격하다가 딱 그 아 그거보다 좀 큰 칼에 제가 찔려 죽은 그게 너랑 형이랑 차이야 형은 죽였거든 그러니까 어두운 과거 청산하고 착실해진 형님들 먹겠습니다 서툰 솜씨에 정성을 곁들여 부침개를 붙여보려는데 아따고 와 장난 아닌데 이 우당탕탕 사장님들 괜찮겠죠? 야 이거 웰컴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르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시부터 하니까 이게 원래 어? 손님인가? 우리 아직 침대가 덜 됐단 말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큰일 났다 과연 세 사람은 무사히 첫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베테랑 배우들의 초보 캠핑장 운영기 채널 A 배우는 캠핑장 BTV에서 확인하세요. 저희 잠복이 서비스 이용하려고 왔는데요. 어, 예. 짐도 많고 해서 이거 텐트 같이 쳐드릴게요.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고기 좀 구워주실 수 있겠나요? 아, 네. 왕중왕 자리를 두고 펼치는 귀호강 대결 KBS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곡의 수많은 무대 중 역대급으로 화려해진 스케일. 웅장한 무대의 주인공들은 2022년 상반기 왕중왕전을 위해 모인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인데요. 과연 왕좌에 앉을 가수는 누구일까요?
오늘 2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그렇죠. 최강 크로스오버들의 만남입니다. 네네. 개인기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대기실에서 네네. 우리 크로스오버 팀 두 팀의 네네. 개인기 대결을 먼저 하고 네네. 그다음에 무대를 우리가 본 무대를 보는 걸로 멧돼지가 예. 장기하네 부릅치가 안오네 먼저 기선제압에 나선 포레스텔라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한 사람 이분 연합팀의 남자 아닌가요? 포레스텔라 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It's like that. 야, 너를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괜찮아, 왜냐면 너를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괜찮아, 왜냐면 부럽지가 않아. 그래도 부럽지가 않아. 알겠지만 파스 하나 봉골 해라. 빨리빨리 안 가져오냐? 어, 야, 난 안 먹어. 야, 너만 의지. 저 완벽한 개인기. 역시 피겨 여왕의 마음을 빼앗을 만합니다. 몸풀기도 확실히 끝냈으니 이제 본 대결에 들어가야겠죠? 네 번째 무대. 라포엠입니다.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팬텀싱어3의 우승팀인 라포엠의 무대가 끝이 나고 이제 팬텀싱어 우승 선배님들의 무대를 봐야겠죠? 자, 우리 포레스텔라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포레스텔라가 오늘 준비한 곡은요.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 배드 로맨스.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크로스오버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역시 포레스텔라가 포레스텔라였다. 치명적인 매력의 무대가 끝이 나고 과연 어떤 분이 2022 불의명곡 상반기 왕중왕전 2부 우승을 차지할지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 팬텀싱어 우승팀들의 자존심을 건 대결. 최종 우승의 왕관을 쥘 승자가 궁금하다면 KBS 불후의 명곡 BTV에서 확인하세요. 자, 새로운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동전으로 운명이 체인지된다. 구개념 예능 버라이어티 KBS 홍김동전. 이제는 예전처럼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없게 된 동전. 이 동전에 생사를 건 이들이 있었는데 피디님이 그러셨잖아요. 다리 좀 움직이라고. 누나 다리 좀 움직여요. 요즘 너무 앉아 계시던데.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아, 이제 일어설 때가 됐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엉망진창이었으면 좋겠어요.
단단히 각오하고 모였다는 이미 예능계에서 유명한 이분들. 이들이 동전의 운명을 맡긴 사연은? 첫 번째 미션 준비하겠습니다. 아야 쇼! 네, 아, 나 못해 이거. 프로 예능인 세호도 기겁한 첫 미션. 앞면이 나오면 번지 점프. 미쳤다. 진짜로? 저 죽어요 번지 점프하면. 과반수 이상이 앞면이 나올 경우에 전원이 번지 점프를 하는 거고. 과반이 뒷면이 나오면 가는 점프. 아 이게 나만의 그게 아니네요. 이게 진짜 확률이네. 오, 좋다 좋다. 운명 공동체답게 단체전으로 진행되는데요.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동전을요? 주세요 그냥. 바로 보시는 거예요? 네. 남자가 네. 남자다워야 남자지. 상남자답게 던진 동전은 번지 점프행. 네, 이거 이 연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제 진짜 해볼게요. 제가 도전 안 했잖아요. 모든 예능에 KBS 예능 도전이 정석 아니에요? 너무 구시되어가지고. 어 이상하다. 왜 예능 언제 바뀌었지? 주호재 씨의 도전 던지기 결과는? 저 죽어요 진짜. 번지 점프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 다른 멤버들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번지 점프가 확정된 우재를 시작으로 허공에 던져진 멤버들의 운명. 하나, 둘, 세호와 우영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도 다 번지 점프 당첨인 상황인데. 최종 스코어 3대 2로 번지 점프 확정. 만약에 번지를 안 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솔깃하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이 주어졌으니 이름하여 어리 게임. 뛴다 안 뛴다에 체크하면 되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심리전으로 말 그대로 으리으리한 게임인데요. 혼자 사냐 다 같이 사냐 고민하던 사이 도착한 15층 높이의 번지 점프대. 다들 차 안에서 뭐 작성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 힘들게 하더라고요. 왜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다 뛴다고 하면 다 안 뛰는 건데. 이해만 하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주우재 씨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부터 듣고 싶어. 아, 너 안 뛴다잖아. 너 왜?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난 뛴다기 때문에. 또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안 뛴다죠? 안 뛴다. 아, 너는. 아니,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요. 자극할게요. 변을 들어. 변을. 아, 잠깐만. 거짓을 논하는 자는 응징만이 정답. 사실은 조금 섭섭한 게 우리가 밤에 딱 뛴다만 시크하면 안 뛰는 건데 그거를 굳이. 세호 거 발표해 주세요. 아니, 솔직하게. 조세호 씨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십시오. 나 봐봐. 아, 진짜로. 조세호 씨. 봐봐. 안 뛴다. 가짜 금지예요. 안 뛴다. 혹시 이곳은 연기 대상 분들만 모이셨나요? 아, 안돼. 잠깐만, 지금 뛰는 거 같아, 우리. 믿기지 않는 팀워크의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번지 점프를 앞에둔 멤버들의 운명이 궁금하다면 KBS 홍길동전 BTV에서 확인하세요. 착각해 아주 그냥 좀 실망스럽고 우리는 그렇게 팀이라고 그 단톡방에서 그렇게. 자 김숙 씨의 선택은